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를 해요. 아, 짜증나서 못 들겠다. 너무 무섭다.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딱 메요.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 인간인데요? 아, 네, 가십시오. 우리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요. 인간이니까.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누님. 너무 팬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진짜 과학이랑 안 친해요. 아, 너무 좋아요. 제 타깃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챗GPT 그래요. 서점에 가도 챗GPT 책밖에 없고 챗GPT를 이용해서 뭐 논문을 쓴다, 자료를 찾는다 뭐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챗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뭘 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써본 적은 없으시죠? 네. 그게 뭔지부터 좀... 그렇죠. 차근차근 설명 차근차근 해주세요. 챗GPT가 뭐예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거요. 많은 OTT, 왓챠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그쵸, 넷플릭스도 그쵸. 있는 것처럼 네. 아, 그중에 하나의 이름이군요. 맞아요. 챗GPT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죠. 그럼 다른 회사에서는 챗GPT가 아니라 우리는 챗HP로 하겠다. 그럼 또 챗HP라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릴 때 이런 대화하는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맘마, 맘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 사랑해 이런 말들 배워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오픈 AI라는 회사가 GPT라는 이 언어 모델을 통해서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은 그 대화들이 있어요. 기록들이 있고 여러 문맥들이 있고 이것들을 어린아이처럼 학습을 해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흉내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아,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얘는 어떤 대화에 대해서 거기에 만든 답들을 여러 개 갖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내놓는 형태. 예를 들어 이런 건가요? 쇼핑몰에서 옷을 샀어요. 교환하거나 환불하거나 반품할 때 챗봇으로 상담하세요 이러죠. 1:1 문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훨씬 단순한 형태의 챗봇. 챗봇이 이제 이런 채팅을 하는 인공지능을 그냥 통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챗봇 중에 챗GPT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죠. 정말 사람과 대화하듯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문맥을 알아요. 어느 정도 얘가 스스로 조합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성형 AI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보된 AI 프로그램이 챗GPT밖에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자신만의 이런 인공지능들을 만들고 있고 그중에 이제 제일 유명하죠. 왜냐면은 얼마나 임팩트 있는 제품이냐 뭐 서비스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100만 사용자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를 지표로 봐요. 넷플릭스가 3.5년 정도 걸렸고 페이스북이 이제 한 10개월이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2.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챗GPT가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돌파했어요. 최근에 출시한 서비스의 가장 임팩트 있는 서비스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챗GPT를 활용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챗GPT가 창작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많이 하시니까 오늘 주제가 여름옷이다. 그러면은 여름옷에 대해서 내가 뭐 이야기할 만한 게 뭐가 있지? 그럼 얘가 쭉 줘요. 그럼 숙제해야 되는 학생들, 뭐 논문 써야 되는 대학생들, 대표님한테 보고서 올려야 되는 분들, 뭔가 정보를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너무 좋죠. 어떠한 교수님이 학생들이 그냥 챗GPT를 이용해서 대놓고 숙제를 하고 하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맞아요. 오히려 이제는 챗GPT 활용법을 알려준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시대가 이미 됐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일단 한번 써보면 어떨까? 네네. 어디에 들어가면 챗GPT 쓸 수 있어요? 챗GPT 네. 딱 치면은 네. 사이트가 나오죠. 누르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요. Try 챗GPT를 누르면은 네. 이제 이런 창이 딱 떠요. 근데 이제 뭐 가입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즐기기 좋은 시를 하나 써줘. 디테일하게. 여름바람이란 시를 써줬어요. 여름바람이 불어와 가벼운 신류의 슬 그리고 온몸에 시원함을 전해주네. 그럴싸해요. 마지막이거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름의 자유를 느끼며 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리라. 좀 올드하긴 하다. 좀 올드하긴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간직하리라. 야, 너무 올드하다. MZ세대 느낌으로 다시 써줘. 여름의 바이브스. MZ세대가 함께 뛰어놀 시간이야.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아. 거기 AI가 시를 잘 써. 저쪽이 노래를 잘 만들어. 약간 뭔가 특화되어 있는 개성 있는 브랜드들도 나올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도 뭐 이미지를 그리는 애가 따로 있고 뭐.
영상을 만들어준 애도 있고. 코딩도 해줘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생성형 AI가 이제 많은 일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고, 시간이 오래 들어가는 작업들의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 줄 거고, 그 단축된 시간만큼 우리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이건 되게 윤리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 이게 내 그림인지 AI 그림인지 도덕적으로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네, 실제로 그 인공지능 활용해서 그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그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인공지능이 그린 건데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냐. 근데 그 인공지능의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한 소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통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거를 구현하려면 스킬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서포터가 하나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공지능을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분류하는 게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구분했어요. 강한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약한 인공지능은 이제 시킨 일을 잘해요. 예를 들어 그 구글의 알파고, 이세돌 프로를 상대로 4승 1패 했잖아요. 얘 강한 인공지능일까 약한 인공지능일까요? 강한.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데 본인이 두고 싶어 두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수를 예측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학습된 대로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근데 강한 인공지능이었다, 만약에 알파고가. 바둑 두다가 아 짜증나서 못 두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스스로 사고를 해요. 이게 강한 인공지능.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들이에요. 시키는 걸 잘하는 인공지능. 너무 무섭다. 네. 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무슨 박사님이 이 연구 후회한다고. 아. 그만하겠다고. 네. 기사가 났다? 일단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저는 사람이 어쨌거나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낼 걸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걸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은 얼마나 재밌게 잘 노는가, 그게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올 것이다. 왜냐? 인공지능은 놀지 않습니다. 노는 거는 우리만의 특권이 아닐까. 아닐까. 네. 그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호모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인류는 놀이하는 인간. 제가 생각하는 되게 궁극적인 아주 행복한 미래는 웬만한 걸 대체가 돼서 우리가 없이 산업들이 다 돌아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갖냐. 오직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딱 메요. 저 뭐 하시는 거죠? 저 인간인데요? 아, 네, 가십시오. 인간이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야. 나는 인간이니까.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모든 행위들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요. 인간이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고, 여기에 몇몇 욕심 많은 사람이 독점하기 시작하면 아마 인공지능이나 로봇보다 더 안 좋은 처우를 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학생분들이나 뭐 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우수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코딩 교육을 시키고 인공지능 개발자를 만들고 그쪽 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다 각자 개성 있게 찾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결합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걸 알아야 한다. 그쵸, 그쵸.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